095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J네트웍스입니다. AJ네트웍스는 2000년 2월 10일 주식회사 이렌텍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30일 아주 LNF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AJ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변경함. 동사의 주요 사업은 렌탈 부문, 창고 및 유통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렌탈 부문은 팔레트, 이트기기, 건설장비 등의 렌탈 사업을 영위하며 창고 및 유통 부문은 냉장 냉동창고 임대업, 유류 도소매업, 전산기기 유통, F&B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3년 12월 지배회사인 구 아주 LNF홀딩스 주를 합병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음. 대시 AJ토탈 주, AJ에너지 주 등 다수의 자회사 보유한 가운데 중고 이트기기 전문 쇼핑몰 인수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사업 진출. 대시 팔레트는 한국 팔레트풀과 동사가 국내 렌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건설 장비의 주요 제품은 고소장비, 지게차로 삼성전자향 렌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기타 부문의 부진에도 팔레트, 이트기기 등의 렌털 매출 증가와 창고 및 유통 부문의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지분법이익 감소, 중단영업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삼성전자 평택 생산시설 유지보수 및 증설로 건설장비 렌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J오토파킹 시스템즈 매각으로 주차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수익성 역시 개선될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AJ네트웍스의 시가총액은 21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J네트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81위입니다. AJ네트웍스의 상장 주식수는 4682만 2295주입니다. AJ네트웍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J네트웍스의 퍼은 24.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0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80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8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3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1번지억 원, 481억 원, 7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3억 원, 767억 원, 88억 원입니다. AJ네트웍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9번지 37%이고 유보율은 737.7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